뱀띠도 욕심이 많고 돼지띠도 욕심이 많아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주입니다. 더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좀 병원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건강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후반기란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신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재 마지막 띠. 뱀띠. 뱀띠. 돼지띠. 뱀띠하고 돼지띠 각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이 상충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뱀띠하고 돼지띠는 평생 부딪히는 사주들이에요. 부딪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뱀띠하고 돼지띠는 같은 형제라도 전생에 왼수들이 많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전생에 왼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띠하고 돼지띠들은 정말 친하면 친해지고 아니면 진짜 친했다가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서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뱀띠하고 돼지띠는 가급적이면 한 울타리에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왜? 뱀띠도 욕심이 많고 돼지띠도 욕심이 많아요. 자, 뱀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하반기. 우리 뱀띠 분들은요, 이 음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있죠. 음지 쪽에서 유흥업소 쪽이나 아니면은 좀 밤에 예? 이슬 맞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각별히 더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더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좀 병원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건강이 먼저니까 과감하게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 쓰세요. 아주 정밀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게 과감하게 좀 내 건강, 본인 건강이시지 않습니까? 면역력 좋다고 면역력 좋은 거 뭐 그런 것만 드시지 말고. 아셨죠? 돼지띠 분들은요, 후반기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 있는 후반기이기 때문에 남이 아무리 용기를 북돋아줘도 내가 살기 싫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좀 혼자 좀 많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후반기란 얘기예요. 특히 더울 때, 돼지띠 분들은 더울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음력 7월, 8월. 추우면 좀 나. 근데 더울 때, 그때 누구하고 자꾸 저 인간 세상에 자꾸 인간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내가 승질이 우쿵 나는 그러한 적이에요. 후반기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혼자서